저의 원래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 다들 아시잖아요. 막 IT 직종. 예전에는 한때 막 선망하는 직업이었는데 어느 중간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부터는 3D 업종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또 AI가 막 공격을 해와서 막 자리가 위태위태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왜 선택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그래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결정하셨나요?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을 딱 보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쪽에는 건축학과, 이쪽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 골라. 이렇게. 그때는 뭔가 이제 저도 나의 꿈은 뭘까? 막 그런 걸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꿈이 뭐냐, 아니면 좋아하는 거 뭐냐, 그거 찾아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힘들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직업 선택할 때까지 그냥 골라주는 거 중에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경기도고 하나는 서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 할게요. 그래서 IT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뭐 직장을 선택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 요새 드라마 예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요새 드라마 하면은 항상 사무실 분위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사무실에 직급이 조금 있으신 팀장님들 어때요? 아, 멋있고 막키 크고 막다 그다음에 여 사원들이 어머 팀장님 막 이러면서 그런 거를 좀 꿈꾸면서 아 나도 열심히 해서 멋진 팀장이 돼서 아 예쁜 여사 이런 사심을 들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푸른 꿈을 안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5년, 3년 안에 바로 캐치하시죠? 딱, 막 업무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찌들기 시작하는 거죠. 뭐 돈이 없어서 찌드는 게 아니야. 그냥 먹고 살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여유로움이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느낌으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제 직업 특성이 조금 야근과 밤샘이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셀라비브를 미리 알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몰랐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남자들은 어때요? 안 발라. 햇빛 막 비춰도 안 발라. 됐어. 남자가 무슨. 여기 남자분들 중에 선크림 바르시는 분? 없어. 바르세요. 어쨌든 저도 못 발랐어. 이런 거 몰라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게 정신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에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에 게임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 보이는 부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백단에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서버는 어때요? 1년 365일 계속 돌아야 돼. 만약에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저는 새벽 3시건 4시건 빡눈 떠가지고 빨리 복구를 해야 돼요. 집에서 할수 있으면 다행인데 안 되면 택시 타고 막 IDC라고 서버가 엄청 많은 예전에 카카오 사태 기억하시죠? 카카오 완전 그 센터로 달려가서 막 해야 돼요. 이거를 한 거의 10년 가까이 하니까 안 그래도 막 되게 막 저 때가 178에 57kg 되게 말라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니까 더 힘든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은 막 새벽 3시 보통 이게 뭐 저녁 7시 아니 오후 4시 이렇게 터지면 괜찮아. 근데 자다가 새벽 3, 4시 핸드폰 연락이 타고 오는 순간 막 너무 심장이 뛰는 거야. 얼마나 그 찌들어가지고 막 심약해가지고 또 특히나 또 트리플 A형이라 더 힘든 거지. 막 오면 난리가 나요.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심장이 엄청 뛰더라고요. 저는 공황장애, 공황장애, 공황에 가면 장애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자다가 어느 날은 아무런 문자 연락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팍 떠져요. 한 3시, 4시, 2시 팍 떠져요.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식은땀이 갑자기 막 흘려요. 그러면서 순간 어떻게 돼요? 심박수가 안 재봤는데 한 300은 되는 것 같아요. 막 뛰어요. 무서워가지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밖에 내다보면서 막 심호흡을 해요. 그렇게 한 5분을 하면 이제 조금 좀 가라앉아요. 근데 다시 눈을 감기가 무서워요. 왜냐면 또 그렇게 해서 깰까 봐. 그거를 계속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10년간에 이게 되게 심리적인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소방관 분들이 그렇게 계속 하시잖아요. 막 갑자기 윙 울리면 뛰어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여럿이니까 그나마 괜찮아. 나는 뺑 울리면 혼자 해야 돼. 그러니까 더 고립감 같은 게더 심한 게 심리적으로 더 그게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서 막 헤매진 않았어요. 그냥 계속 했어요. 다른 게할게 없잖아.
만약에 10년 전에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리고 물론 저 모습으로 여기 못 올라왔겠지만 저 모습이었겠죠. 더 심했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으로. 좀, 저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한테는 심리적으로 이 느낌 없고 외적으로도 저랬어요. 가지고 여기를 탈출하려고 막 노력을 하진 않았어. 그런 와중에 이제 누나한테 갑자기 비타민을 하나 주더라고요. 폴리머시기 C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때 교정을 했어요. 뭐 어쨌든 돈은 버니까 아까 뒤에 얼굴 상태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까지 좀 이렇게 약간 공격형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아, 좀 잘생겨 보여야겠다. 멋진 팀장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정을 했어. 그러니까 입안이 너무 자주 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나가 아니까 갑자기 비타민을 공짜로 주더라고요. 아우 좋다. 그러고 딱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오래. 아 이번엔 또 다른 비타민을 주려나 하고 또 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영어 책자를 거치는 비타민 비교 가이드 어찌고 저찌고 막.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안 들리지.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들려요? 네트워크 마케팅. 탁 하면서. 다단계. 다단계란 말안 했지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로 뭐예요? 다단계. 헐.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이미 막그 한국 국내에 막 이상한 데를 저는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한 회사를 한 3년, 4년에 걸쳐 연속 두 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 이거 이 플랜대로 가면 너무 괜찮겠다라고 한번 확 터졌다가 나중에 계속 알면 알수록 뭔가가 캥기고 남들을 속이고 안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누나를 말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분석하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 이러면 좀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심했어 했을까요? 트리플 A 누나 열심히 해 그래서 저는 그냥 결단하기보다는 그냥 이쯤 됐으니까 가입해야지 그러니까 그 우유부단에 그러니까 오 그러면서 그냥 가입했어요. 그러면서 제품을 그냥 계속 먹긴 시작했죠. 그러면서 계속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지 않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게 두렵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마음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결단이 되면서 이 사업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된것 같아요. 갑자기 다른 소재가 나왔어요. 60대가 된 이후에 99%가 후회하는 것 중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 고민하는 와중에 여러분들도 유사나라는 이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 듣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게는 3년, 막 적게는 뭐 한두 달, 적게는 뭐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하루 만에 결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많이 오래 고민을 해요. 회사 좋고 제품 좋고 뭐다 좋은 것 같은데 막 고민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뭔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서워, 두려워,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현재 하는 일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현재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아하시면서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 부분이죠. 근데 새로운 걸 하자니 무서워,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부분, 실패할까의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결심했어 하고 사인업한 게 아니라 사인업을 하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를 좀 정리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한 서너 달 내서 6개월 정도 그런 와중에서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직장 새로운 일단은 유산화를 하기 편한 좀 다른 직장으로 바꾸자. 그 이직조차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던 심장을 막 300까지 끌어올렸던 그 직장을 일단은 사표를 냈어요. 그 기간까지의 과정이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지나갔네요. 다시. 아,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 보시죠. 좀 야하다.
주인공 박현진, 감독 박현진, 연출 박현진, 박현진 혼자 다 해먹어라. 다 했어요. 되게 오버 같은데 제가 직장 관두고 사표를 딱 내고 나왔을 때 회사 밖으로 그 현관을 탁 나왔을 때 딱 이 쇼생크 탈출 느낌이었어요.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왜 그렇게까지,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너무, 왜냐면 그 한편으로는 아 이제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의 걱정 한 20%, 나머지 80%는 진짜 우와 이랬어요. 누가 보면 로또 된 줄 알겠어. 어쨌든 그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중을 이제 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산을 계속 집중해서 열심히 알렸죠. 알렸는데 이게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아까 예전 저 사진 기억나세요? 그 아까 뭐라고 찌들었던, 저 유산화 비전 듣고 제품 듣고 다 들었어. 일단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를 딱 만났어. 너 건강 챙겨야 돼 이 새끼야. 욕하면 안 되지. 막 그랬는데 어때요? 그 딱 보더니 그 옛날 얼굴 사진 어때요? 너나 챙겨 막. 물론 그 소리는 안 했어. 그나마 놈들이 좀 그나마 정은 있었나 봐. 그 소리 아마 혼자 가서 했을 거예요. 너나 챙겨 먹으라고 되는 거죠. 뇌부터가 준비가 안 되고 뇌부터가 변화를 안 시켜놓고 남들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 안 되잖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남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를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바꿔요. 근데 나를 바꾸면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변화하게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유산화를 지금 이제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시다면은 나를 바꾸는 거에 집중하시면서 유산화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계속, 왜냐면 회사 제품 너무 완벽하고 좋아. 거기에 나에 걸맞춰서 나까지 같이 간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현재는 어떠세요? 다 비슷하고 제가 예전에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다 같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저도 직장 다닐 때 평생 직장이라고는 저도 생각 안 했어요.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뭐 어느 정도 돈 모아서 독립을 해서 치킨집을 차려야지. 뭐 자영업을 많이 꿈꾸잖아요.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거의 예전에는 한 60세가 정년이니까 그걸 거의 지켰었는데 지금은 거의 53세, IT 직종은 거의 40대에서 위태위태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뭔가 대부분 다 이제 자영업으로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아 나만의 난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뭐 자영업을 많이 꿈꾸게 되잖아요. 1인 평균 소득, 이게 연소득이에요.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평균 창업 비용이 9,400만 원, 거의 1억이에요. 근데 연소득은 얼마예요? 2천만 원이 안 되는 거야. 대부분 월세 나가고 뭐 나가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나의 월급, 노동력 월급조차도 못해요. 이러니까 아우 직장 다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5년 이내 폐업. 지금은 이제 인터넷 많이 보셨죠? 100만 폐업 시대가 왔어요. 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아파트 가격 또 오르고 지금 잠시 주춤했지만 언제 또 오를지 모르고. 근데 뭐예요? 아 뭐가 안 올라요? 월급이 안 올라. 조금 모르긴 했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요새 분위기가 소득도 많이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왜 삶은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지?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가 더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자리 느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의 꿈도 쉽지 않고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인플레이션 하면 어떤 생각 들으세요? 뭔가 오른다라고 생각해. 그죠? 근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벌던 월급이 옛날에 벌던 월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월급은 정확하게 말하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입을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따라잡아야 돼요. 근데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게 뭐예요? 막 아파트 부동산하고 코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상황이 현재 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투자로 시작할 수 있는 대안,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려고 온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웰니스 산업이에요.
왜 미래일까요? 코로나랑 바이러스 여러 가지 겹치면서 이번에 특히나 사람들이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와 관심도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심지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건강식품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식단 관리, 체중 관리, 다이어트는 뭐 영원한 숙제이죠.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 계세요? 계속 하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미용, 아까 셀라비브 화장품, 피부 미용은 뭐 언제나 거의 탑이죠. 그 다음에 피트니스, 운동과 체력 관리. 이 부분이 유사 하나와 너무 일맥상통하고 너무나 딱 맞는 사업이 되는 거죠. 웰니스 나눔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관심 없어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직접 판매 시장이 요거랑 기회인가? 어쨌든 직접 판매 시장은 한국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57조,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올라가서 거의 26조까지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어차피 뭐 네트워크건 다단계 할아버지건 간에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소비를 할 거예요. 어떤 걸 소비할 거예요? 제일 좋고 제일 효과 좋고 제일 가성비 확 좋은 걸로 소비를 하실 거예요. 그 중에 유산화는 탑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계속 소비하면서 재구마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프라를 만들어 나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비전은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해외, 국내 다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갑을 건강 쪽에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좀 어려운 시기에는 살짝 줄이지만은 완전 줄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게 이제는 뭐 나중에 막 몰랐다 깨달은 게 아니라 많이들 알아가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도 유산화는 25% 성장을 했어요. 8년간 570% 계속 성장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오래된 회사는 좀 기회가 이제 없지 않을까?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어떤 막 품목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회사들인데, 유산화는 굉장히 건강식품 분야에서는 탑이에요. 그런데 현재 7위, 아직 3위권 안에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배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10배 이상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산화가 답이라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업 제품일까 걱정되시는 분도 계세요. 다단계 하면 막 이상한 국내 이상한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이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전 세계 25개국에 동시 상장되어 있습니다. 지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 하나만 갖고 계시면 친척이든 누구든 해외에 나가서 가입만 하시면 원코드로 여러분들과 전 세계가 연결돼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PPT 만들면서 봤는데 $47로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증권 상장국, 아니 뭐 상장된 게 뭐 어쨌다고. 근데 여러분들 다단계 회사 중에 상장된 회사들 많이 못 보셨죠. 그 중에 뉴욕 증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막 포스코 엄청 유명한 대기업들이 대여섯 개밖에 진출을 못했어요. 그만큼 까다로운 것이죠. 거기에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빚이 없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인프라들이 갑자기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사라지게 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있었고,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는 빚이 없는 만큼 탄탄하게 여러분의 인프라가 지속 가능하게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실 수 있고, 제품 자체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제약회사들 보면 연구진이 10명이 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150여 명의 과학자들이 제품을 계속 제품을 막 개수를 무작위로 많이 늘려나가나요? 네트워크 회사들 특징 중에 종류를 많이 늘리는데 막 집중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 회사의 핵심은 매출이거든요. 머니고. 근데 유산화는 건강이에요. 세포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요. 더 낫게. 똑같은 가격으로 더 낫게 업그레이드. 이 많은 연구과학 기술자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탁월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셀리전스 아까 셀라비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수명 연장 특허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막 컴퓨터 할 때도 막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받아서 막 활성산소가 막 넘쳐나가지고 찌들었잖아요. 인셀리전스가 내 체내 원래 자체의 재생 능력을 더 강화시켜줘요.
그 신호 물질을 넣어놨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소개하신 분한테 그 기술을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내 세포를 더 재생시켜주고 내 에너지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게 복제시켜주고 그 기술을 가진 비타민 회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팩이 굉장히 유명하죠. 종합비타민으로. 그래서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보건성의 위임을 받아서 전 캐나다 국회의원이자 생화학자 라인맥 윌리엄한테 위임을 받아서 한번 북미 캐나다의 제품들을 수거해서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성분은 괜찮은지 뭐 여러 가지 제조 시설까지 다 체크를 해서 저렇게 별 점수로 해서 나왔어요. 초기에는 퍼센테이지로 나왔죠. 생체 이용률 96.1%.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노란 대기업 채 5%가 넘지 않는 제품들이 허다해요. 광고는 굉장히 그럴싸한데. 그리고 NSF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올림픽 선수들 누구한테 체크 받을까요? 저 NSF 스포츠에서 뭐 안 좋은 거 뭐 먹었나 이상한 거 먹었나 그런 거 체크해요. 유산화 제품 그 올림픽 선수들은 내일 시합인데 먹어도 돼요. 안전해요. 인증 받았어요. 그만큼 선수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 많잖아요. 나중에 나한테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막 인터넷 유튜브 보면 막 오래 먹으면 안 된다. 뭐 3개월 쉬어야 된다. 그거는 이런 기관들의 인증을 못 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체내 축적돼서 진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비교 과잉돼서 그 축적과 잠재 독성까지 생각을 해서 다 점수를 전부 거기 때문에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TGA 호주 식약처. 호주도 굉장히 영양제로 까다로운 나라예요. 거기 인증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나 의사들이 보는 약점. 의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 안 좋아서 병원 가잖아요. 바로 뭐 처방해요? 바로 항생제 나가요.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저 책자를 통해서 일단 건강식품으로 먼저 하고 나서 해요. 왜냐하면 항생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재돼 있다는 거죠.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믿고 먹을 수 있고 그 특히나 과학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했어. 근데 생산시설이 저기 동네에 허름하게 한 데서 만들면 이게 효과가 좋을까요? 의약품 제조 시설. 사실 유산화는 제약회사입니다. 단지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을 풀었을 뿐이죠. 그래서 의약품 제조 업체로 FDA 인증을 받아서 매년 수시로 검사를 받아요. 엄청 까다로운 검사.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면 뭐뭐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단 제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개발 해야 돼. 그리고 제품 생산도 해야 돼. 그리고 마케팅도 해야 돼요. 그 주문 배송 택배까지 다 해야 돼. 자 수익 분배 그 부분은 혼자 하시면 내가 혼자 먹으면 되니까 뭐 직원들 쓰고 뭐 하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다 계산해야 돼. 세금 계산해야 돼. 엄청 복잡해. 근데 유산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드시고 찌들었던 얼굴을 좋게 펴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회사가 알아서 하고 이 그룹 내에서 같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는 직급마다 비율이 다르고 판매 금액에 따라서 나한테 들어오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예를 들어 뭐 50만 원밖에 못 팔았어. 그럼 너는 3%밖에 못 가져가. 하부에서 올라온 매출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막 400 팔았어. 오 그래 21%. 이렇게 차등을 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감이 딱 됐을 때 고민을 해요. 나 이번에 100만 원 모자란데 그 21% 받으려면. 이러다 보니까 사재기가 발생하게 되는 게 이제 다단계가 부정적인 느낌으로 가지게 된 이유예요.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보상 플랜이 옛날에 만들어지고 예전에 그 방문 판매 하다 보니까 매출이 엄청 커요. 일반 방문 판매 회사들이 월 매출 얼마인지 아세요? 사업자 한 명이 해야 되는 게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해야 돼요. 그거를 줄이고 줄인 게 4,500이야.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로 가면서 이게 훨씬 더 낮아지게 돼요. 자연스러운 소비만 해도 되는 정도로. 그리고 포인트가 날아가 버려요. 예를 들어 뭐 주 마감이든 월 마감이든 어떤 일정 조건에 따라서 수당을 딱 받고 남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또 이게 아까워서 사재기. 근데 유산화는 2월이 돼요. 사재기 필요 없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추가 센터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이, 성별, 학력. 저처럼 찌질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소극적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뭐만 있으면 돼요?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팬 두 명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나의 컴퓨터상의 가게를 만드는 걸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헬스팩 네 개를 드시면 돼요. 두 개 부부 같이 드시고 나머지 두 개 소개하시면 돼요.
아니면 요새 헬시 라이프 챌린지 많잖아요. 나의 4주 동안 나의 찌들었던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바꾸고 싶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나의 가게가 띵 하고 하나 생겨나요. 컴퓨터 상에. 여러분들 하실 거 없어요. 알아서 컴퓨터에서 생겨나고 알아서 컴퓨터에서 계산해줘요. 이렇게 돼서 내가 BC, BC라고 그래요. 비즈니스 센터 컴퓨터상의 가게.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생기면 나의 팬 두 명, 김 씨, 박 씨를 소개하죠. 그럼 이분들도 똑같은 팬 A, B, C, D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소개하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언제 하겠어 하죠.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서 저렇게 늘어나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제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회사 튼튼하고 제품이 너무 좋아. 꾸준하게 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한 명이 하고 두 명이 해요. 하지만 속도가 어떻게 돼요? 네 명이 되고 저 밑에 ABCD까지 했을 때는 몇 배속이 돼요?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7배속이 돼요. 나중에는 뭐 50배속, 100배속 점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나의 가게에 오른쪽 왼쪽에 포인트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렇게 있어요. 가상으로. 그렇게 돼서 하부에서 포인트가 발생하잖아요.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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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합쳐져가지고 시냇물이 합치듯이 계속 올라와서 나의 오른쪽 왼쪽에 포인트가 딱 쌓여요. 그중에 쌓인 포인트 중에 작은 쪽에 20%가 달러로 캐시백이 돼요. 미국 회사 1150원 환율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한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김 씨, 박 씨도 그 하부에서 올라온 만큼 자기 거에 소비된 거 빼고만 하부에서 축적돼서 받는 거죠. 저렇게 되면 위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하면 피라미드 위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이거 아니어도 비슷한 금액으로 소비하시던 분을 브랜드 체인지에서 그냥 브랜드 바꿔서 같이 소비하면서 그냥 알리자라는 개념이 연달아 이어졌을 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캐시로 나한테 보답을 받게 되죠. 처음에는 먹는 제품이 공짜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 공짜가 되면 뭐가 보일까요? 좀만 하면 100만 원 더 벌 수 있겠는데, 좀만 하면 나 웬만한 직장 월급 받을 수 있겠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가게에 맥스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만 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더 확장을 해서 난 좀 더 진짜 사업처럼 하고 싶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해시팩 4개 챌린지 둘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난 둘 다 해서 브랜드 챌린지 하시면 가게가 이렇게 3개가 생겨나요. 3개가 생겨났죠. 그렇게 돼서 1번, 2번, 3번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림이 이제 아까랑 뭐가 달라요? 가게가 있었는데 저 위에 하나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밑에가 A하고 B였는데 김씨하고 박씨였는데 나의 가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돈이 BC2, BC3에 포인트가 쌓여서 돈이 들어오는데 김씨, 박씨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고 BC1에서 나한테 또 들어와요. 돈이 세 군데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 주머니가 저렇게 있어서 쌓여서 올라와서 쌓이고 쌓이고 해서 나한테 큰 수익이 가져오게 돼요. BC2, BC3에서 이미 포인트로 계산을 했는데 1번에서 계산을 또 해준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으로 되면서 수익이 점점 늘어가게 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BC1에 대한 좌우를 포인트 채우는 동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2번, 3번 그 밑에 채워지는 시간은 훨씬 더 빨라져요. 줄어져요. 왜냐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가게도 꽉꽉 채워서 오는 날이 없겠죠? 꽉꽉 채우는 거는 5천 포인트예요.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800만 원이 받게 돼요. BC3도 꽉꽉 채워졌을 때 900만 원이란 수익이 들어오게 돼요. 세 개 가게 다 합치면 얼마예요?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저를 다단계 생각하는 거지. 이 금액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무한대 소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저 1번 가게 하나만 생각하셔도 돼요. 어디 가서 700만 원 번다고 하면 난 부럽지 않은 금액이에요. 인플레이션보다 극복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저 부분을 집중하셔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 상황이 되면 또 2번, 3번 다음이 그려져요. 그리고 또 다른 매칭 보너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소개한 사람에 대해서 15%를 받아요. 김 씨. 김 씨가 열심히 해가지고 15% 받고 박 씨가 또 열심히 했더니 박 씨는 박 씨대로 회사에서 돈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소개했기 때문에 15%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만 되나요? 아니면 내가 하다 보면 나중에 인프라가 저렇게 많이 생겼는데 Z라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저 밑에 배치가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또 열심히 해서 수당을 벌잖아요. 그 사람이 Z가 받아가고 거기에 15%가 나한테 별도로 또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명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딱 이거 듣고 나서 에이 저렇게 김씨 박씨가 저런 사람이 나타나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게 조건에 따라서 2.5%에서 15%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초반에 에이 이거 별론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 받는 조건만 달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보다 3배 아니야 몇 배지? 저보다 한 7, 8배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밑에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저보다 못 벌었죠. 그런데 유산화 보상 플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보다 3년, 4년 늦게 시작했는데 물리적으로는 저의 하부에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 하부에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벌어가요. 그런데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어때요? 10%를 받거든. 그분의 10%. 그분의 10%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냥 웬만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입차 월리스비를 낼 수 있을 만큼의 보너스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이 빨리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한 10스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목숨 걸 필요는 없지만 이거 시작할 때 꼭 달성 한번 하자. 왜냐하면 처음 사업 시작하고 나서 8주 안에 한번 기회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사업이라 생각하면 꼭 달성하고 넘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5% 때문에 5%가 한 백 몇십만 원 되더라고요. 그 5% 때문에 아주 아깝습니다. 꼭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시로 들어오게 되고 김 씨가 예를 들어 천만 원, 오백만 원 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일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 150, 150, 75. 합쳐서 얼마예요? 일단 유산화 아까 후원수당 막 그거 빼고 나서 요거만 받아도 돼. 내가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김씨 박씨 했어.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저들만큼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저렇게 괜찮은 사람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 혼자 만든 게 아니야. 회사에서 같이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이 같이 으쌰으쌰하는 힘이 엄청 세거든요. 저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분이 저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제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거든요. 트리플.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만들어줘요.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안 믿겨지더라고요. 근데 믿으시면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나의 수당이 또 메인이긴 하지만 저런 보너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유산화가 무한대 소득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자, 아까 똑같은 그림이죠. 자, 가게 포인트 주머니가 저렇게 있죠. 쌓여서 올라와요. 5,000포인트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유산화는 단계에 제한이 없어요. 어떤 회사는 뭐 5단계, 어떤 회사는 7단계에서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포인트가 발생해도 나한테 수당으로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6단계로 자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죄송해요. 여기 앞에 앉은 죄예요. 여기 5명이 나의 밑에 하부라인이야. 그런데 나는 5단계까지만 포인트를 받아. 근데 5단계 분들이 다들 지지부진해. 근데 갑자기 6단계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타났어. 근데 나의 수당이 아니야. 너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플랜이야? 옛날에 보상 플랜을 만들었다 보니까 이런 약간 폐해가 있어요. 불법, 합법 이런 거 떠나서 지금은 그냥 효율을 따져야 돼. 근데 유산화의 보상 플랜은 어때요? 저기 100단계 끝에 거기서 완전 빵 터져도 다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유산화 보상 플랜이 꾸준하게 계속 했을 때 나한테 혜택이 오고 그렇게 되면 저 100단계까지 모든 포인트를 나한테 다 캐시백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소위 생각하는 아 피라미드 그 위에만 돈 다 먹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다 조절하기 위해서 6단계 자르고 뭐 이런 비효율적인 게 나오는데 유산화는 일단 무한 단계를 올리고 뭘로 잘라야 포인트 5,000으로 탁.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혜택을 줘야죠. 어떤 혜택? 가게가 지금 저 몇 개 있어요? 3개 있었죠. 하나의 가게를 하나 더 줘요. 이걸 어디다 달아요? 내 밑에 누군가에 열심히 하시는 분 있으면 저분 나랑 너무 잘 맞아. 그러면 이분의 오른쪽에 내 거 4번을 달고 좌우해서 한쪽은 내 지인, 한쪽은 그 위에 분의 지인으로 해서 같이 협업해서 으쌰으쌰해서 확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5,000이 쌓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인프라가 많아지면 그냥 자연적으로 매월
한 4주에 한 번씩 재구매하는 인프라들이 많으니까 예전처럼 초반에 제가 막 팔러 다니지 않아도 그냥 쌓여요, 알아서. 저 같은 경우도 일요일 날 딱 봤더니 이미 5천, 5천이 쌓여요. 왜냐, 인프라 그동안 같이 함께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5번 가게가 또 들어와요. 자, 하나의 가게당 최대 두 개씩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두 개가 이렇게 팍 생기게 되죠. 자, 2번 가게도 그런 날 오겠죠. 6번, 7번. 3번 가게도 그런 날 오겠죠. 너무 적게 썼다. 8번, 9번. 자, 그러면 새로 생겼던 4번 가게에도 5천, 5천이 채워지면 또 생겨요. 새끼를 낳은 게 또 새끼를 낳고, 이러니까 무한대 소득이 가능해요. 그렇게 됐을 때 각 하나의 가게당 5천 원짜리에서 계속 맥스 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채워져 나갔을 때 어떻게 수당이 될까요? 1번 채워지고 2번, 3번, 4번 점점 어떻게 돼요? 100만 원씩 늘어나요.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린 리더십 보너스, 여러 가지 매칭 보너스, 후원 수당 다 체크를 해가지고 융합을 했을 때 약간의 5천 원이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9번 가게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9,900. 연봉 1억, 아니, 월 1억이 되는 거죠. 이만큼 무한대 소득. 지금 이런 그림을 가져가는 분들이 계세요. 모두 다 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 1번, 2번, 3번까지만 생각하세요. 그래도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이 모든 수당을 받을 조건. 어떤 회사는 직급이 올라가, 처음에는 우리는 월 유지 없어. 막, 우리는 뭐 안 해도 돼. 강제 조건 없어. 그러다가 뭔 일이 생겨요? 막 사람들 많아지고 팀이 생기잖아요. 너 이제 직급이 뭐 예를 들어 10이니까 너는 매월 네 직급에 맞는 이 매출을 해야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매출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직급이 떨어져요. 직급이 떨어지면 그 직급만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팀 매출에 대한 400만 원은 애교가 되는 거야. 이제 몇 천만 원 억대에서 빵꾸난 2천, 3천 원 메꾸지 않으면 나는 직급이 강등돼. 수당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뭐가 제일 눈치 보일까요? 파트너들한테 내가 예를 들어 에메리언데 루비로 떨어졌어 이러면 어떡하지? 그게 더 불안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더 큰 사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 보면 뭐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보상 플랜이 좀 더 효율적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막 빚을 지고 관두게 나오게 되는 거죠. 강요하진 않아. 그냥 보상 플랜이 살짝 그렇게 유혹을 가게 만들어. 근데 유산화는 좀 얘기가 길었네. 가게 하나당 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하려면 해시팩 두 개 먹으면 가게 하나에서 꽉 찬 수당 700만 원을 계속 드립니다. 월에 한 번. 심플하지 않아요? 자, 가게 3개 이상, 아까 막 9개, 10개까지 됐어. 그러면 해시팩 10개일까요? 아니면 해시팩 4개,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수당을 다 드려요. 합리적이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가 여러분들도 다단계랑 네트워크랑 구분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들이 다 있어요, 회사마다. 강제 조건이 없는 데는 없어요. 단지 그 조건의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뭐 2인 가족, 4인 가족이 월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사라지는 금액이냐 아니면 너무 높아서 계속 사재기 하다가 미친 듯이 팔아야 돼서 막 제품이 쌓여야 되는 금액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다단계냐 네트워크냐로 구분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산화는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지켰어요. 왜냐하면 오너 자체가 이 회사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들을 만들어 주려고 엄청 높은 제품, 품질 높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비싼 거야. 이거를 먹자니 누가 먹어요? 되게 부자들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네트워크로 풀었을 때는 공짜로 먹는 상황이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 1년 안에 누구나 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플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월 소비해야 되는 거,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것만 하시면 되고, 단지 이걸 하시다가 나와 같은 두 사람이 안 나와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아까처럼 막 처음에 투자한 자영업처럼 1억 날라가나요? 아니요. 그냥 옛날보다 좀 건강해졌는데? 나 유산을 실패했어. 근데 좀 건강해졌어. 피부도 좋아지고. 그 차이죠. 그래서 100포인트예요 그게. 그리고 가게가 여러 개 있을 때는 200포인트만 하면 돼요. 소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저 소비하다가 주변에 전달할 사람이 있다 그럼 전달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건 자유롭게. 근데 이 일을 했을 때 계속 고민은 되는 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 저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보다 능력이 나은 사람들이 내 밑에 하다 보면 나오고 그 사람들을 이 회사의 초기 여러분들의 마인드랑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석세스코어라는 기초 교육을 통해서 조금 한 단계 선착해요.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치원을 졸업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초등학교로 가야 되죠. 그래서 유캠프라는 매달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유캠프에 가서서 계속 나를 에너지업하고 아 저런 분도 계시네 하면서 에너지 더 받고 그러면서 계속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가면 돼요. 그리고 유캠프 안에서 또 신규 세미나가 있어요. 아, 이 얘기를 내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이걸 딱 들으니까 에이, 됐어. 내가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탁 가가지고 그냥 내가 막 얘기를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너나 챙겨먹으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안내를 하셔서 같이 함께 돌아가시면 생각보다 그게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능력 좋은 파트너분을 한 게 뭐냐면 그냥 이 공간 안에 초대하고 같이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신규 세미나 분들도 굉장히 내노라는 뭐 박사님도 계시고 육군 조종사도 계시고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뭐 능력이 엄청나게 특출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키워졌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너무 반복하지만은 트리플 A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별로 공감 안 되죠.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저기 1박 2일 저도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됐냐면 와가지고 이제 우리 팀 전체가 아니라 우리 팀만 따로 한 요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한 요 정도 가지고 오늘 나 앞에 나와서 말 안 하면 되게 후회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때 막 하다가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나와서 마이크 잡아서 저기 저는요 막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데려온 누나 두 명은 저 뒤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왜 체육이 나가가지고 저 근데 저한테는 엄청난 큰 용기였어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몸이고 뭐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여기는 바꾸고 싶었어. 그냥 나갔어. 그래서 막 제가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딱 내려왔어. 막 근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와 어떻게 무슨 염소 소리가 이렇게 나지? 근데 계속 무대를 이런 작은 무대 이렇게 큰 무대 말고 작은 뭐 홈미팅 같은 데서 계속 나와서 막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져요. 두려움은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 나한테 갖고 오는데 그냥 친구야. 아까 여기 앉아있을 때 괜찮았어. 막 괜찮다가 갑자기 그 마지막에 피부를 하세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뚝뚝뚝뚝뚝뚝 뛰는 거예요. 그냥 같이 오는 설레임, 두려움, 반반 그렇게 되더라고요.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이렇게 반반이 돼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야. 어떤 새로운 일을 했을 때도 두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난 왜 이렇게 소심해? 난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그냥 동반자처럼 느껴지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좀 더 자신감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주변에 대한 인식이 나를 보는 인식이 달라지면서 유산화를 쳐다보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변화가 조금씩 막 일어나요. 나를 먼저 제일 먼저 바꾸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행을 보내줘요. 막 거제도, 이제 일본도 가고 아니면 베트남 북극 맞죠 발음이? 북극을 아직 못 가봤는데 북극도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저기 태국을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여행은 미국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는 뭐가 생각나요? 짱짱 드르르릉 짱. 그거 한번 하러 가셔야죠. 또 과한 도박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한 만 원씩만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내년에는 이제 유산화 본사에서 컨벤션을 해요. 여행을 딱 보내주면서 바로 컨벤션으로 연결되어서 미국 본사 생산시설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뭘 하면 열심히 계속 전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 달리비아 그리고 잠비아 저런 여행도 보내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산화 하기 전까지 비행기를 못 탔었어요. 35살이었나? 그때 유산화 통해서 처음 홍콩을 갔어요. 비행기도 타보고 그 다음에 두바이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싱가포르, 미국, 그랜드 캐니언 정말 막 사진에서만 보던 걸 저렇게 직접 가보고 저 되게 무서워요. 저기 가면 그리고 제일 가운데 저 뭐예요? 좀 몰골이 많이 좋지 않지만 약간 좀 찌들어지는데 이제 약간 30% 복구된 상황이라 저래요. 미국 호주 여행을 보내줘서 필수는 아닌데 선택이었어. 그때
스카이다이빙을 쏴라 해가지고 와 저요 해가지고 우리 다섯 명 멤버가 모였어요. 그래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됐어요. 와 차를 타고 가는데 막 그 서류에 사인을 해요. 이거 뭐 내가 해서 떨어져서 죽으면 어쩌고 저쩌고 뭐 책임이 있네 없네 막 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막 옆에 사람 보니까 막 사인을 해. 에이씨. 사인을 했어. 아니, 그때까지 괜찮았어. 막 차를 타고 이제 비행장을 이동을 했어요. 비행기를 딱 타고 이제 쫙 출발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일 먼저 그 전문가가 제 뒤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채워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제일 안쪽으로 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툭툭툭 해가지고 한 7팀, 8팀이 탄 것 같아요. 그 비행기 쫙 올라가. 아, 그때까지는 그냥 그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창문 보시면 아 되게 높다 느끼잖아요. 언제 공포감 느끼는지 아세요? 갑자기 뭐라 뭐라 샬라샬라 하면서 문을 쫙 열어보세요. 푹 바람이 막 불어. 으아! 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시작은 딱 그거였어. 아, 씨, 저것도 못 뛰면서 무슨 유산화 골드야. 씨, 그냥 해. 씨. 그래서 일단은 그 여성분도 계셨어요. 우리 권현지 스타님. 와, 엄청 신나하더라고. 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저렇게, 저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그냥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은 뭐죠? 줄을 잘 써야 된다. 제가 맨 처음에 탔죠. 그럼 어디 앉아요? 맨 끝에 앉아. 앞에 일곱 명이 떨어지는 걸 다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돼. 와, 와, 와. 근데 뭐 망설일 틈이 없어. 저를 잡았던 사람이 막 190cm의 이발을 거구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저도 그냥 오 이렇게. 나 고개 제치고 딱 이렇게 와 제치고 하나 둘 셋 풍. 오 죽는 줄 알았어요. 딱 1초. 그 공포는 딱 1초였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우와 나 나른다. 저 표정이에요. 1초 동안은 무슨 표정? 우와 어 진짜 공포였는데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면서 나 난다 이 느낌이 되는 거야. 두려움은 그건 것 같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냥 생긴 두려움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공포와 두려움은 엄청 커질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달고 다니는 이 정도 친구처럼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죠. 유산화도 사실 어떤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걸 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생각들. 저희 이제 삼남매가 저기 말레이시아 컨벤션 때 이렇게 같이 올라갔어요. 가족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오, 저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애교예요. 저기는 몇 명 있어요? 거의 만 명 가까이 있어요. 저기서 막 마이크를 했어요. 물론 프롬프트로 이제 글이 보이지만은 그것도 힘든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구나. 뭐 다른 막 재정적인 수입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자부심 아니면 긍정 뭐라 그러죠? 자부심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왔어요. 60대가 되면 후회하는 것들. 아까 뭐였죠? 정말 여러분들이 끔찍하게 싫어하진 않더라도 뭔가 새로운 걸 꿈꾸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 나중에 꼭 후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저도 35살 때 처음 홍콩을 갔잖아요. 진지하게 여행을 할 걸. 왜 안 갔을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여행 굳이 했는데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60대가 왜 후회해야 돼요? 60대, 70대 되면 여행 기회가 왔는데 어때요? 나 류마티스 때문에 못 가. 기회가 와도 못 가는 거야. 아니면 병원에 있거나 기회가 왔을 때 가셔야 돼요. 근데 유산화를 하다 보면 강제로 기회를 주어집니다. 여행 가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것도 되게 컸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근데 이거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친구들이 막 뭐라고 했을 때 뭐 그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그 친구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의 말에서 나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 그냥 잠깐 1초? 1초는 좀 그런가? 1분 기분 나쁜 것뿐?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넓힐 시간을 갖자는 거. 저도 약간 폭이 좁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근데 여기 와서 되게 많은 사람들도 알고 동지들도 알고 굉장히 조금 폐쇄된 삶에서 조금 넓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미리 운동으로 건강 관리지 않은 거. 제가 아까 그 계속 반복되면 안 되는데 찌들었던 그 삶이 계속 60대까지 가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나중에 후회했겠지. 근데 지금도 후회되는 게 20대 초반 때 헬스를 열심히 할 걸, 막 영양제도 챙겨 먹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하지만 가장 빠른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거였어요. 더 도전해보고 시도할 걸. 왜 굳이 막 미리 두렵고 미리 걱정하고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두려움은 너를 재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종교 아니고요. 샤워샹크 탈출의 포스터에 들어가 있던 말인데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이 죄수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안에 좀 가두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망을 꿈꾸고 두려움을 조금 옆에 두고 도전을 하시면은 충분히 나은 삶을 사실 수, 더 나은, 더 행복한,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브랜드 체인지 하시고 라이프 체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